구설수가 있으면은 한 3일은 피해 가시고 느낌이나 꿈자리가 안 좋은 날은 3일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신축년 한 해에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 신축년 자체가 칼을 물고 들어오는 해예요. 그러면 살성을 얘기하면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 칠살이라는 거는 여자고 남자고 뭐 하루 중에 딱 내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살 내리면 죽는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살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좀 피해 가느냐. 그래 띠를 얘기를 한다면 용띠, 개띠, 소띠, 양띠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좋은 뭐 월을 가졌다던가 이런 분은 다 이제 그 뭐 다 다치는 게 아니라 음력 생월로 말하면 3월달생, 9월달생, 12월달생. 3월이면 진월이에요. 그럼 우리 이게 신축년이면 거기서 또 상충이 되는 거고 또 9월이면 술이니까 또 삼형살이 되는 거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관제수나 사고수가 들어오는 달이나 구설수가 있으면은 한 3일은 피해 가시고 느낌이나 꿈자리가 안 좋은 날은 3일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신가물이 센 사람은 상갓집을 가지 말아라. 예, 우리가 감기 잘 걸리는 사람,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이렇게 있듯이 이런 신의 기운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이럴 때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신가물이 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일 잔치 하지 말아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같이 먹으려고 같이 따라들기 때문에 더 악화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상도 차리지 말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이제 칠살이 물고 들어와서 상충살, 삼형살, 관제수 이거는 삼형살은 뭐냐 경찰, 검찰 간다는 얘기고 재판을 얘기하는 거고 관제수나 수술은 뭐 수술은 다치는 거고 상충은 부부간에도 이별수고 또 원수간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도 쪽이 나는 거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교통사고 방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 노란색이면 더 좋고 없으면 흰색 이 흰색에다 가로 5cm, 세로 10cm. 센치가 다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잘라서 중간에 교통사고 소멸, 우측에는 주소, 왼쪽에는 생년월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름 쓰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쓰시고 임금왕자를 4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몇 개 뽑으세요. 머리카락을 몇 개 뽑고 10원짜리 동전을 3개면 3개, 5개면 5개 홀수로 구해서 이 종이에다 쌉니다. 종이에다 싸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오거리, 사거리 말고 오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이렇게 이렇게 싸서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던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밟고 다니게, 물로 밟고 다니게 여기다 뭐 검정 봉투를 뭐 씌우던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비법이에요. 오늘은 이게 뭐 제가 신축년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